자, 오늘 8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추세 하단 구간을 일부분 회복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엔 제가 여태까지 강조해드렸다시피 추세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는 자리에선 손익비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내가 볼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수익이 손실보다 더큰 자리, 미래의 잠정 수익이 현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추세 하단 구간 자리에선 언제나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낙폭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장대 음봉 흐름이 3번 연속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은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폭락 흐름으로 인한 시장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며 나온 강한 하락 임펄스에 불과하다. 이런 하락 임펄스의 경우엔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며 수급 개선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하락 임펄스, 과대 낙폭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 또한 그만큼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현 위치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추세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자리에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자의 현 위치는 제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패닉셀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최근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올라왔으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되었을 때 고점에서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왔던 신용 물량들의 투매 흐름이 나온 자리, 추세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는 자리에서 신용 물량들의 강제 청산이 이뤄진 자리가 바로 현 위치이다. 즉,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완전히 이탈했으며, 최근 고점에 탑승했던 개인들의 물량이 완전히 털린 구간이다. 물론 미증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 시장이 강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의 경우엔 시장이 폭락 흐름을 보여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최근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며 폭락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명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폭락 흐름 자리에서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는 어떤 자리예요?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셔야 되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 대략 10%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 지난 영상 이어서 시청해보겠습니다. 현 위치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내가 볼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반등 흐름이 났을 땐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볼수 있는 손실보다 훨씬 더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폭락 흐름이 생각보다 강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지난 전고점 부근, 지난 신고가 자리 96,800원 부근에 강한 저항 흐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도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시장의 폭락 흐름으로 인해 생각보다 낙폭 흐름이 확대된 거예요. 여기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은 뭐겠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때는 고점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단타 물량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시세가 바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난 고점에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난 전고점 부근에 크게 물리고 지난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은 다음 현 위치까지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했을 텐데, 들어오자마자 지난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던 물량들은 어떤 심리를 갖겠어요? 내 평단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라도 매도를 해야겠다. 이 본전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국면 자리에서 2000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9만원 부근의 강한 저항 흐름을 맞고 현 위치까지의 투매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이 폭락 흐름을 보인다 한들 개별 종목의 악재,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이는 위치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현 위치, 최근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손익비가 분명히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현 과대낙폭 위치, 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선 공격적인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선 이 오버슈팅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감으로써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된다.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올 때 제가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주가에 작용이 되며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이끄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전고점 부근 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을 한 번에 손실로 반납하며 이번 반등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매도가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반등 위치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났을 때 지난 전고점 부근처럼 정확한 매도가, 이 매도가 받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을 윌폰으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가,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제가 무료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9677 리폰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와 함께 이 대응 전략 자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삼성의 기업 전망부터 실적 관련 보도 자료,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은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매도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9677 위폰으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또 전략 매도를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벗겼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이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확실하게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삼성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수를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수를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